오늘은 법낙냄비를 만들 텐데요. 먼저 흰색 점토를 얇게 밀어줍니다. 이건 따플 뚜껑인데요. 따플 뚜껑을 이용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모양을 내주세요. 이제 흰색 점토를 다시 얇게 밀어서 긴 직사각형으로 잘라줍니다. 이거를 좀 전에 동그랗게 잘라놓은 거를 감싸면서 이렇게 밑에 부분을 붙여주시고요. 딱 맞는 길이로 잘라내줍니다. 이제 손으로 살살 붙여주세요. 도트봉이나 송곳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음새 부분을 다듬어줍니다. 최대한 표시가 나지 않게 다듬어주세요. 이제 다시 얇게 민 다음에 따플 뚜껑으로 동그랗게 모양을 내주시고요. 조금 더 큰 물건을 이용해서 좀 더 큰 동그라미를 뚫어주세요. 이 정도 사이즈 차이가 나고요. 이제 아주 작은 원형 물건을 이용해서 크게 만들어준 동그라미에 이렇게 모양을 내줍니다. 뒷면에다가 조금 더 작은 동그라미를 붙여주세요. 중심을 맞춰서 붙여주시고요. 손으로 살짝 다듬어줍니다. 이제 칼이나 송곳을 이용해서 테두리 부분이 깨끗하게 나오도록 다듬어줍니다. 이제 구워줄게요. 이렇게 다 구워줬는데요. 이제 표면을 깨끗하게 되도록 파일이나 서프를 이용해서 다듬어줍니다. 이건 스크류바 아이스크림 막대랑 보통 아이스크림 막대인데요. 먼저 스크류바 막대를 서프를 이용해서 끝을 동그랗게 만들어주시고요. 한 3mm 정도를 칼을 이용해서 홈을 내줍니다. 이걸 손으로 부려뜨려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아이스크림 막대는 니퍼를 이용해서 이렇게 3mm 정도만 잘라내주세요. 이제 끝부분을 사포로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요. 저는 모서리 부분을 조금 갈아서 동그랗게 만들어줬어요. 이제 목공풀을 한쪽 끝에 발라주시고요. 점토를 붙여주세요. 눌렀다 느렸다를 반복하면서 완벽하게 접착을 해주시고요. 끝부분은 칼로 깔끔하게 잘라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옆 손잡이도 마찬가지로 점토를 붙인 다음에 이렇게 눌렀다 느렸다를 반복해서 딱 붙여주시고요. 끝부분을 이렇게 동그란 모양을 내준 다음에 냄비에 대고 모양에 딱 맞도록 잡아주세요. 끝부분은 깔끔하게 잘라주시고요. 구워줍니다. 이렇게 구워졌고요. 이제 에폭시나 강력 접착제로 붙여줍니다. 이쑤시개 같은데 이렇게 묻혀서 아주 얇게 발라주신 다음에 윗면에서 2-3mm 내려온 지점에 붙여주세요. 뚜껑 손잡이도 역시 가운데 위치를 맞춰서 붙여줍니다.
저는 손잡이가 조금 긴 것 같아서 다시 잘라서 다듬어 줬고요. 이제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서 색을 칠해주세요. 물을 조금 섞어준 다음에 겉면에만 전체적으로 칠해줍니다. 뚜껑에도 예쁘게 칠해주시고요. 바짝 말린 다음에 한 번 더 칠해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유광 바니쉬를 발라서 마무리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범낭 냄비 만들기는 완성입니다.